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도 프레스티지 이용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감사합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옷이 지금 긴팔에다가 따뜻한 거 입으셨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한국어로 치자면은 사실 수능 한파 해가지고 11월 네. 가까이 되면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네. 여기는 시험이 1년에 7번이나 있는데. 7번마다 다 추운가요? 아우 정말. 아니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은 그 시험이 끝도 없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대학 간다고 시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원 가려면 또 시험 있어야 되고. 아이고. 네. 근데 정말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요. 아, 내가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조금 잘 선택했더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전공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고등학교랑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 네. 이 중간이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전공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이 너무 명확해서 네.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지 이게 딱 확립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공을 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좀 일반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왜 때때마다 유행하는 전공 뭐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유행하는 직업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공도 막 바뀌어서 어떻게 이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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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민들을 지금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전공이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 가교 역할도 있지만 네. 플러스 뭐 비용적인 세이브? 어? 네.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은 한 저에게 제가 한 학부모님과 한 대화를 좀 말씀 좀 드리면 네네. 이 부모님이 이제 첫째를 대학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공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네네. 일단은 뭐 아이비도 생각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안 돼서 이제 네. 아이가 좀 편하게 가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주립대를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가 다 돼서 4년이 됐는데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학점이 모자랐던 거예요. 어? 무슨 얘기냐면 네.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학점이 페일이 되니까 그걸 네. 하나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들어야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고. 네, 네. 근데 둘째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둘째는 이제 2년 차인데 얘도 이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4년 가는 동안 전공을 여러 번 바꾼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학은 전공 여러 번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공 학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4년이 아닌 6년이 걸려버린 거죠. 아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미국에 왔는데 너무나 재밌는 과목들이 눈에 보이니까 한국에서 전공은 했지만 네. 뭔가 다른 게 하고 싶어서 비즈니스도 들었다가 뭐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도 바꿨다가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왜 그 전공마다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하나도 충족을 못 시키니까 정말 그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결국은 이제 그 전공이라는 걸 몇 30에서 한 40 학점 정도를 채워야 되는데 네. 그걸 못 채우는 경우는 결국 전공이 못 되는 거고요. 네. 뭐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뭐 이중 전공, 뭐 네. 어떤 애들은 삼중 전공까지 하는 애들 있어요. 그 애들은 진짜 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 더 다니더라도 하나 네. 더 듣고 간다.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공 선택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말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부모님은 너는 변호사 해, 의사 해 약간 좀 이러시잖아요. 네, 아이들의 그 성향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전공을 추천해주면 좋을 텐데 그쵸. 전공 선택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전공 선택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현실 한번 또 말씀드리면 네. 보통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네. 이 주제를 가져온 게 왜냐하면 네. 정말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아...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의사가 꼭 되고 싶다. 이런 애들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뭐가 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잖아요. 뭐냐면은 어릴 적부터 저희 목표, 네. 너의 꿈은 뭐야? 막 그렇죠. 이래가지고 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 지향적 거기에 네. 맞춰서 막 달려가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없어. 아. 부모님들도 되게 불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네. 대학 가기 전에 뭐 11학년 때 거의 12학년 다 돼서도 음흠. 전공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네.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아, 거. 네. 근데 여기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네. 첫 번째 미국은 한국과 좀 틀리게 네. 대학이 연구 중심의 대학이에요. 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실제적인 전공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죠. 대학에서는 그걸 배우기 위한 기초 학문을 따는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 빼놓고는 대부분 연구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아.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도 2학년 말, 대부분 네. 2학년 말 정도에 자기 전공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 입학 사정관들이나 교수들도 얘가 지금 이 전공으로 끝까지 4년을 졸업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아~ 그래서 특이하게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죠. Undeclared 또는 네. Undecided.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네. 대학을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네. 너 메이저가 뭐야? 물어봤는데 없대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돼. 그랬던 기억이 그쵸, 나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별로 걱정할 필요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것 네. 같은데.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갈 날이 남아있어. 네. 그럼 언디사이드로 할 건지 아니면 전공을 선택하고 갈 건지 좀 가능하면 전공을 좀 선택하고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열정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공 선택하면 갔으면 네. 좋겠는데 첫 번째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어떡해요. 네. 두 가지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학술적인 측면. 네. 학술적인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1959년인데요. 네. 그 심리학자인 존 홀드 박사가 고안한 RIASE. 너무 어렵죠? 네,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현실형인지 네. 아니면 연구형인지. 오. 그래서 R이 Realistic, 네. 그 다음에 연구형은 Investigativ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뭐 예술형, 사회형, 그 다음에 기업가형, 뭐 전통적인 네. 관습을 이렇게 고수하는 형, 뭐 이렇게 5~6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어떤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들도 네. 되게 학술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실형은 실용적인 사고나 뭐 손재주나 이런 거 되게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것들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중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네.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네. 이 직종에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연구적성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많이 생각하고 뭐 탐구하고 대부분 네. 리서치하고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연구적성, 연구적성 예, 네.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뭐 의료계나 네. 아니면 이제 교수나 네. 이런 직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술적성이 있는데요. 네. 예술적성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활동하고 여기에 뭐 퍼블릭 릴레이션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앞에 나가서 이렇게 쇼업하고 네. 뭐 보여주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너무 잘 아시겠죠? 그렇죠. 최근에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것들 많이 하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소셜 메이저, 그러니까 소셜 적성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남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네. 사람들의 어떤 재능을 개발시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뭐 널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티칭 중에서 이제 뭐 그 아이들의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티칭한다든지 네. 이런 직업들이 좀 많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징이라고 해서 네. 기업가형. 오. 그러니까 막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뭔가를 만드는 걸 되게 네네네.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성이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직군 같은 게 메이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든지 네. 뭐 마케팅 이런 쪽은 이제 그런 쪽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들이 이제 어떤 성향인가를 하는 거는 학술적으로 좀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널 뭐 좋아해? 이러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I don't know 이래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너 게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쏘쏘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를 먼저 부모님이 알고 보여주는 것도 있으면 그걸 한번 네. 추천해 주는 것도 좋고요. 네. 만약에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 두 번째로 보는 건 네가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네. 잘하는 거는 뭐 액티비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 성적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거기에 맞는 메이저를 잡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찾아볼 수 있는 전문가들 추천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이저를 할 때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봐야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합한 네. 그 전공 같은 것도 굉장히 네. 좀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할 건데 이제 뭐가 네. 뭘까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네, 그렇죠. 아, 중요하죠. 맞아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그렇죠.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네. 아이랑도 같이 한번 상의하는 것들이 좋고요.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보통 이제 쉐도잉이라고 하는 거 혹시 그러니까는 뭐냐면 의사들이 할 때 뒤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거 보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인턴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뭔가를 한번 해보는 좀 거군요. 네, 뒤에서 한번 보는 거죠. 실제로. 아. 뭐 몇 번 본다고 많이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고 아. 또 거기에 이제 대학 원서를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런 것들은 네. 좋은 이게 적성 자기 적성과 전공을 네.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요. 네. 아이를 대학 보내는 건 아이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먼저 앞서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앞서가면 애들이 네. 끌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열정이 사라지거든요. 아.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안 보여요. 왜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난 어렸을 때 꿈이 없었어.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내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 맞아요. 네, 부모님과 싸우고 막 이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제가 이런 것 같아요. 울타리를 굉장히 좀 크게 쳐놓고 네. 용안에서 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그러면서 점점 그 울타리를 더 넓혀주고 결국에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서 네. 애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들여다보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아까 그 적성 검사를 하면 항상 네. 뭐 법조계, 뭐 작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방면에 영 소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좀 연기 쪽을 잘하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 연기가 하고 싶어요. 연기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부모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좋은 부모님. 부모님께서는 네. 제가 그거를 금방 실증 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 현장에 직접 가보라고 하셨대요. 네. 근데 너무나 재밌게 해서 결국엔 전공을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아까 그 쉐도잉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뭔가를 좀 재밌어 한다. 뭐 댄스에 관심 있다. 그럼 댄스 공연 같은 거 같이 가보고. 좋죠. 네. 네. 뭐 그림에 관심 있다. 그러면은 미술관 같이 그쵸. 가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느끼는 쪽으로 이렇게 네. 밀어준다고 하잖아요. 네, 밀어주는 거. 우리가 아까 끌려오게 하지 말고라고 하셨는데 네. 밀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언제든지 저희 학원 쪽에 한번 찾아와 주세요. 저희 간단한 적성 검사가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네, 네. 보고 나서 그걸 보다 보면 네. 아 내가 어디가 맞을 수 있겠구나. 아까 적성 검사 좀 네. 이상하다고 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맞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을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공 찾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겐 또
대학을 찾아야겠죠. 아, 그렇죠. 전공을 네. 찾으면 또 거기에 또 맞는 대학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네.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US 뉴스라는 네. 대학 랭킹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딱 집어넣으면 네. 랭킹이 딱 나와요.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랭킹을 보면서 네. 하는 거. 뭐 참고로 저희 딸은 네. 원하는 게 뭐였냐면 피지컬 테라피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전공을 딱 넣으니까 네. 관련된 그 학교들이 아. 쫙 나와서 그 학교들 위주로 좀 지원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랭킹을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 카운슬러들 있잖아요. 네. 카운슬러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저희 네비앙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지 나의 학교 성적과 SAT나 ACT 성적을 가지고 네. 어느 학교를 갔는지 합격이 불었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학교 카운슬러와 함께 얘기하는 거. 아. 이것도 굉장히 좀 좋고요. 네. 카운슬러랑은 친하게 지내세요. 아...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네. 제가 한국에서 입시를 할 때를 지금 딱 떠올려 봤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찾아서 그 대학 순위를 보고서 결정을 했는데 네. 문제는 한국의 고등학교엔 카운슬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답답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학교마다 카운슬러가 있어서 그런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용호 원장님이 계시니까 아,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네, 않을까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네. 네, 저는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그냥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네. 연락주시고요. 네. 이렇게 카운슬러를 활용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면 친하게 지내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네. 것들이 뭐냐면 학교로 가끔씩 뭐 어떤 잡이라든지 네. 고등학생들이 뭐 해줬으면 하는 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왔었을 때 카운슬러가 또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그게 나의 액티비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지금 이제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럼 도대체 카운슬러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 되지? 이렇게 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친하게 지내죠? 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야 카운슬러랑 좀 친하게 지내봐 빨리 빵빵 사와! 네. 그러실 근데,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아이들이 저희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카운슬러랑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미팅을 잡으세요. 부모님도. 네. 그다음에 아이들은 자주 카운슬러한테 이메일이라든지 아하. 아니면 상담 스케줄을 잡아서 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카운슬러의 역할은 도움을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할수록 네. 카운슬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더 이뻐 보이고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카운슬러랑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네. 막간을 통해서 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정할 때 학교들 중에서 요 메이저랑 요 메이저랑 합쳐가지고 네. 함께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학교들을 만약에 내가 두 개 다 관심이 있으면 그런 학교들도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네, 좋은 네, 방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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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네. 돈이죠. 그렇죠. 학비. 학비가 네, 그렇죠. 학비.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는 일반 프라이빗보다는 학비가 좀 저렴하긴 하지만 네. 프라이빗 중에서도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학교들 같은 네. 경우에는 장학금 많이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그 자기 집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스테이크 칼질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네.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제가 말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찾아서 진짜 좋은 대학에 붙어서 2,000불만 내고 다니는 게 있어요. 한 1년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네네.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진짜로 꼭 내가 이 전공을 들어간다 그래서 이 직장을 찾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네. 어쨌든 1, 2년 정도 더 보고 네. 마지막 2학년 말에 대학을 전공을 정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요. 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프레스티지의 이용호 원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